게스트는 한동우 정보라, 응유엔 김민아 선수의 대결입니다. 분위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혼합복식 경기입니다. 네. 분위기에 반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두 요소가 있거든요. 한동우 선수가 오늘 참 분위기가 좋고 어제 또 정보라 선수의 첫 승이 또 분위기에 반전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 잘 됐고요. 정보라. 네, 자 정보라 선수. 아, 이 개인전에서 어제 아주 짜릿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네, 강진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강진 선수를 상대로 1점 대버리지를 기록하면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얇게 앞돌리기. 아, 두께 정말 좋네요. 네. 사실 저런 기운기에서 잘못하면 또 이제 두께 미스 나오면 득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두께가 상당히 예리한 두께였기 때문에 스트롱 느낌도 좋았지만 일단 두께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제 크라운에테 라운 상대로 2세트에서 강진 상대의 8이닝 때 5득점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살아났고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내면서 11-9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돌리기인데요.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이 속도가 오히려 부기됐던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편안한 속도였으면 무조건 득점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속도감이 너무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코너에서 코너 작용이 좀 많이 일어났죠. 적극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공입니다. 옆돌리기 여기서 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적구를 너무 잘 세워놨습니다. 아, 응유엔 선수 정말 멋진 포지션 플레이가 한번 나왔고요. 이 혼합복식에서는 사실 이 남자 선수들의 역할이 약간 좀 여자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 세팅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은 네. 아, 이거 놓쳤습니다. 아, 네, 두께가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전력은 거의 안 주고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두께 미스가 두께 미스라고 할 수 있고요. 옆돌리기 컨디션 좋을 때는 사실 다른 게 다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자, 원뱅 걸어치기가 각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아예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 각도를 의식해서 얇게 치려고 한 거였거든요. 네. 평범한 두께를 걸려서는 원뱅 걸어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정보라 선수도 그렇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 항상 본인이 했던 플레이를 좀 최근에는 그 동영상 보는 게 그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좀 볼 필요가 네. 있어요. 누구도 모니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거를 얇은 두께로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물론 노란 공이 흡족할 만큼 잘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도하는 게 너무 멋졌죠. 얇은 두께에서 대회전을 노리지 않고 옆돌리기를 직접 노려서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응유엔 선수가 김민아 선수에게 다음 포지션에 대한 또 조언도 좀 했어요. 네. 옆돌리기를 가지 않고 비껴치기 짧게 한번 네. 들어갑니다. 단장 장으로 떨어지는 공략인데요. 한번 더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누워줘야 되는데 힘이 있나요? 네,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저런 배치에서 응유엔 선수의 또 팁도 있었고 또 김민아 선수가 완벽하게 득점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얘기할 땐 그때 그랬었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오늘의 이 샷은 잊어버리지 네.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지금도 세워치기 형태로 공을 보냈는데 네. 회전력이 조금 역회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오늘 한동호 선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쓰리뱅크 상황이에요. 지금 TSM 플레이로스가 올 시즌에 팀의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팀으로 변모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경기에서 이제 앞서가다가 만약에 또 동점을 허용하면 앞서서 1, 2세트를 따냈던 그 기운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벤츠 타임아웃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동호 선수가 쓰리뱅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가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빠르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빠졌을 때 뒤쪽 공간을 한번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아. 속도감을 올려서 원뱅크 넣어치기 두께만 잘 맞춰주면 가능합니다. 상단 효과가 충분히 가미가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돌아서 아 이거 자, 지금은 상단 효과의 가미가 좀덜 됐어요. 네.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득점이 안 됐을 때또한번 득점을 노리려면 좀더 깊게 좀 내려갔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단 두께가 저렇게 두껍게 맞더라도 밀어주는 효과가 충분히 가미되면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원뱅크. 아, 좋습니다. 동규의 김민아 조도 지금 호흡이 괜찮아요. 첫날 이 블루엔젤스 또 강민구 수롱피아비조를 상대로 또 15대 5, 8이닝 만에 또 승리를 거뒀었고요. 혼합복식조로 또 1.87로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승리했으니까 두 선수 호흡 좋을 때는 또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우엔 선수가 정말 포지션 플레이에 능한 것 같아요. 짧으네요. 지금은 두께가 조금 아쉽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 3일째 또이두 선수가 신정주 김가영의 신한 알파스 상대했는데 당시에도 1.8의 에버리지 기록하고 졌어요. 9대 10으로 5이닝 만에. 상대가 네, 3점 에버리지 기록하는 바람에요. 워낙 잘친 거죠. 자,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좀 빼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자, 두껍게 키스는 잘 해결했고요. 사이공간만 아니면 되는데, 아우, 진짜 네.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그렇죠. 네, 득점이 됐습니다. 저 옆돌리기를 칠때저 사이 공간은 항상 선수들이 의식하는 공간이거든요. 다시 한번 예민한 옆돌리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따라갑니다. 한동호 선수의 볼 터치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자, 1적구는 잘 세웠는데 2적구가 조금 아쉽게 맞았어요. 조금만 더 두껍게 맞고 나왔더라도 큐거리가 괜찮았을 텐데, 자,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뒤돌리기 조금 위험했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평범한 짧으네요. 두께에서 나오기가 네.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정보라 선수가 저 두께를 맞추려고 했다기보다는 큐선이 뒤가 들려있기 때문에 커브가 일어나서 조금 두껍게 맞은 거거든요. 조금만 더 얇게 맞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켓볼 출신의 선수잖아요. 국내 팬들은 뭐 김가영, 차유람 선수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만 정보라 선수도 이제 포켓볼 선수로서 굉장히 능력자였거든요.
없을 상황이거든요. 벽돌리기가 지금 두번 그러게요. 연달아서 빠지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제 이 옆돌리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옆돌리기였습니다. 세트 초반에 옆돌리기도 한번 놓쳤었고, 사실 응민 선수가 좀 만들어준 옆돌리기였는데. 지금 한동훈 선수도 이거 놓치네요. 이렇게 치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한동훈 네.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길어질 거라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뺐는데 거기에 임팩트도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짧아졌습니다. 뒤돌리기. 완벽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지금은 항상 지금 은균 선수가 먼저 이닝 플레이를 하고 또뭐 김민아가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런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이닝 시작은 은균 선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는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웃습니다. 네. 지금 이번 옆돌리기가 빠졌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타격이 올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옆돌리기 올 때마다 불안하죠.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이두 선수가 3점째, 세 번째 득점을 노리는 상황이 됐어요. 자,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1초 쿠폰 저렇게 어려운 자세에서도 1초 쿠폰 볼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키스가 나서 포지션이 망치긴 했지만 근데 오늘 유달리 김민아 선수에게 옆돌리기가 많이 오네요. 옆돌리기가 지금은 배치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지금 쉽지 않아요. 네. 이목적부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 뭐 이걸 약간 위로 삼을 수 있었는데 역시 어렵네요. 어려웠어요. 좀더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했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자, 8대 4로 뒤져 있는 티샴프 여로스, 정보라 선수, 한동우 선수. 정보라 선수하고 이제 포켓볼 선수로 활약할 때뭐 제가 중계했던 경험도 있는데 이제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둘이 열심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공은 정보라 선수가 자신 있게 칠수 있는 공을 선택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배치가 워낙 어렵습니다. 배치가 워낙 어려워서 자, 시간도 없고요. 얇은 두께 되돌아오기를 선택했는데 일단 출발은 득점 됐어요. 거의 버저비터가 됐네요. 시간이 다된 상황이었는데 일단 띠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큐가 나갔죠. 그렇죠. 큐가 나가면서 동시에 부저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렇죠. 본인도 지금 정신 없던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 좋네요. 쉽지 않았던 옆돌리기인데 성공했습니다. 2연속 득점. 그래도 살짝 떨어져 있었네요. 공간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공을 비껴치기 형태로 키스를 빼고 장장단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공략은
일목적으로 두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키스가 빠지면 두께가 제일 큰 우선인 거고. 네. 키스가 이 두께 미스 나가면 키스 날수 있는 확률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주고 있는 반대 방향 쪽으로 공이 꺾이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스커트 네. 현상이라고 많이 부르죠. 가까이 있는 노란 볼 뒤돌리기. 득점 되는군요. 네. 원래 이렇게 공을 다뤄서 쳤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진짜 1족구 볼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족구를 진짜 코너에다가 너무 예쁘게 세워놓고 있어요. 뒤돌려치기. 얇은 두께에서 해결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회전력 조절이 너무 좋았고요. 회전을 살짝 빼주고 조금은 얇은 두께로 족구를 일어나지 않게끔 잘 맞췄습니다. NH 노이카드에는 이 경기를 적어도 지지 않아야 우승 시나리오를 살려둘 수 있습니다. 네, 패하게 되면은 우승 가능성은 사라져버리죠. 지금은 득점이 됐네요. 모든 선수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뒤돌리기. 잘 치네요. 응우현 선수 오늘 좋습니다. 돌리기가 좀 깊숙하게 돌려낼 나와야 되는 수가 있나요? 상황인데, 네. 오, 성공. 오늘 말썽이었던 옆돌리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옆돌리기 지금 코너를 잘 돌려냈어요. 지금 같은 공은 회전력이 정말 잘 부여돼야지 득점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는데 잘 쳤습니다. 12대 6으로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3쿠션 지점에서 4쿠션 라인을 잡아내죠.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5&5 시스템에 50각보다 조금은 짧게 들어야 될것 같아요. 와. 정말 오늘 좋네요. 세트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1세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H 노이카드 그린포스는 최근 경기를 보면 1세트를 내줘도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뒷심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오늘도 지금 1, 2세트를 내줬습니다만 지금 3세트 따냈고 분위기를 바꿨죠. 4세트도 지금 승리 확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키스가 빠지는 두꺼운 두께에서 지금 조금 얇게 맞았는데 키스가 이게 나면서 키스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네, 행운의 득점. 자, 이렇게 해서 15대 6으로 4세트 따냈습니다. 3, 4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 6세트. 지금 남자 단식 경기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기세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티에샨 비로스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